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즐겁고 풍성한 추석 잘 보내셨죠? 또 이렇게 힘드시고 즐거웠던 그런 추석 또 뒤에는 항상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죠. 네, 여러분, 후유증 없으시게 편안하고 마음으로 다육이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필링필링 하시고요. 다육이 보면 또그 힘들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이틀 동안은 다육이를 뭐 옥상에도 잘 돌보지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육이를 실컷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분을 사오면서 또 국민 다육이 몇 개를 좀 데려왔어요. 그래서 국민 다육이들을 조금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에서 또 요술 주머니처럼 한 개씩 이쁜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초보자님들이 아주 키우기 쉬운 그런 국민 다육이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것이 나올지 상자를 치우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미인 중에서 요 홍미인 많이 키우실 거예요. 미인 종류는 이렇게 햇빛에 달달 구워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모아 모아 목대를 만들어 가면서 키우는 게 아주 커다란 기쁨이죠. 이거 홍미인 조그만 아이인데도 2,000원 주고 데려왔는데도 동글동글하니 목대도 좀 형성해 가면서 예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홍미인. 그다음에는 요거는 좀 많이 보시지 못했던 다육이인데요. 노마예요, 노마. 노마라고 많이 보진 않으셨지만 프리티 잎이라든지 이런 잎들하고 약간 비슷해요. 노마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또 이것도 노마도 은근 매력적이고 예쁜 아이네요. 또 2,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노마.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많이 보셨던 다육이죠? 라일락. 예, 라일락이 조금 약간 제가 키워보니까 옷자라기도 하고 또 잎이 얇아가지고 키우기가 그렇게 쉬운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라일락의 이 색감이 오묘하고 예뻐서 자꾸자꾸 데려오게 되죠. 네, 라일락 색감이 조금 덜 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가을에 달달 구워서 더욱더 오묘하고 예쁜 아주 매력적인 색깔로 물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라일락. 그다음에는 요거는 핑크 팁스예요. 핑크 팁스는 약간 치아와라든가 아니면 콜로라타. 그렇지만 요 핑크 팁스는 또 가장자리, 손톱도 너무 예쁘고요. 가장자리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게 가장 매력적인 건데요. 아직은 물이 좀덜 들었지만 요것도 가을에 달달 구워서 아주 매력적인 핑크 팁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핑크 팁스. 그다음에는 요거는 자보금이에요. 자보에 이렇게 금이 조금씩 섞여 있죠. 이것도 2,000원. 금인데도 요거는 2,000원이에요. 자보를 키워보니까 요거는 진짜 강해요. 뭐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물도 이렇게 많이 조심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렇게 뿌리가 상하는 일이 별로 없고 아주 정말 키우기 쉬운 자보입니다. 자보금도 자보와 키우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뭐 물을 너무 마구마구 주시면 안 되고요. 15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시고 요거는 그렇게 뭐 햇볕을 많이 안 보여줘도 빛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보가 참 키우기 쉬운 아이예요. 네, 자보금입니다. 요거는. 그다음에는 요거 나나 후쿠미니. 요것도 참 매력적인 아이죠. 가장자리에 예쁘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항상 군생을 이루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2,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아주 예쁜 아이예요. 나나 후쿠미니.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예쁘게 약간 물이 들면 블루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약간 푸른빛이 돌아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것도 물이 들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는 청옥입니다. 청옥. 청옥이 아주 예쁘게 자랐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네, 청옥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는 조금 중품인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중품이에요. 중품인데 요거는 가격을 좀 줬습니다. 요거는 10,000원 줬고요. 이거는 세그리드 피치. 요거는 나중에 예쁜 분에 분갈이해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 세그리드 피치는요. 요것도 가을에 달달달 구우면 정말로 예쁜 물로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네, 요거 세그리드 피치 많이 못 보셨던 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모노 캐루시스. 약간 홍대화금, 홍대화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모노 캐루시스입니다. 네, 요것도 2,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국민 다육이 키우기 쉬운 10가지를 이렇게 오늘 선을 보였고요. 여러분도 이제 가을이니까 예쁜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필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구입하셔서 분갈이도 예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제 오늘 참으로 좋아요. 많이 습도도 없어지고 바람도 살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듯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다육이와 함께 가족분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그런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